네, 치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. 이 생존 근육을 사수하려면 우선 내 근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자, 그래서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근감소증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. 총 10가지의 항목을 읽어드릴 텐데요. 이 중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됩니다. 네. 네. 손 드시죠. 아, 10가지, 예. 네, 10가지 불러드릴게요.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 힘들다. 네, 2번 수박 한 통을 쇼핑카트에 담기가 힘들어졌다. 아니, 먹는 건 잘 담아. 하죠. 3번 뭐. 횡단보도를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기가 벅차다. 아, 이건 건널 수 있어. 4번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. 앉아있는 시간에 따라 좀 다른데. 이거 짚어야지. 5번 눈꺼풀이 처진 듯한 느낌이다. 이것도 좀 있어. 나도 조금 있는데. 네. 6번 등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. 나 요즘 그래. 많이 아파. 7번 최근에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사레가 든다. 사레가 든다? 아직은 아직. 8번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물렁해진 느낌이 든다. 맞아. 이거 다 그렇지. 이거 원래 물렁해. 나이 들고 그렇지. 9번 최근 3개월 동안 몸무게가 3kg 이상 줄었다. 줄지 않아. 줄지 않아. 늘었어, 맞아. 네, 마지막. 중립 주차된 차량을 혼자서 밀기 힘들다. 아, 또 차종에 따라 다른데. 몇 개요? 차종에 따라서 다르죠. 김국환 씨 몇 개입니까? 저는 이거 세모가 하나 딱 있네요. 앉았다 네. 일어날 때 허리가 약간 뻐근할 때가 있어요. 하나. 아, 전 네 개나 되는데? 저는 세 개. 제가 제일 많아요. 저 다섯 개. 다섯 개? 네. 저는 가장 젊은 사람인데. 아니, 젊은이야. 저는 연약한 여자의 몸이라서. 죄송한데 저도 여자입니다. 강인한 여자라서. 그러면 몇 개? 10가지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. 그래요? 저는 감소증이 아니라 원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근없음증. 자, 근데 이거 말고도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또 있다면서요. 네, 이제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. 그래서 준비한 허벅지 종아리 근육 테스트입니다. 네. 하는 방법은요. 이제 두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 체크해 보는 건데요. 이제 버티는 시간에 따라서 근감소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50초 이상 버티면 근육 나이는 40대이고요. 또 35초 이상은 50대, 그리고 10초 이상이 60대, 5초 이상이 70대입니다. 눈 감고요? 재밌겠는데? 눈 감으면 어지러운데?